복부 픽만에 좋은 파파야, 녹차, 그리고 알로에베라. 이 세 가지 재료의 치유 작용이 결합하면 훨씬 더 유익한 치료제를 얻을 수 있다. 이 재료들은 신속하고 자연적으로 복부 팽만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성별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은 때때로 복부 팽만을 경험한다.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없애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복부 팽만에 큰 도움이 되는 특정 식품이 있다. 이 글에서는 파파야, 녹차, 알로에베라로 치유제를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일주일 내로 복부 염증에 큰 개선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 읽어보고 한번 시도해보자. 복부 팽만. 복부 팽만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많고 해결책은 그 원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과식, 음식 불내증, 식사 도중 액체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함께 섞는 것, 과도한 섬유질, 체액 저류, 음식을 잘 씹지 않거나 공기를 삼키는 등.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그렇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소화와 관련된 문제 외에도 호르몬 문제로 팽창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난소 낭종, 자궁 섬유 낭종 또는 생리전 증후군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때는 임신이나 생리와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복부 팽만에 대처할 수 있는 식품. 우리는 자연적으로 복부의 팽창을 줄여주는 능력을 갖춘 세 가지 약용 식품을 찾을 수 있다. 모두 결합하면 가정요법을 만들 수 있다. 며칠간 복용하면 눈에 띄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정서적 요인 또한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에 감정과 불안을 잘 관리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한다. 복부 팽만에 좋은 파파야. 파파야는 소화장애를 해결할 때 가장 좋은 과일 중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효소인 파파인으로 인해 이 열대 과일은 신체가 단백질을 잘 소화해 염증과 팽창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파파야에는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치를 낮춰주는 다량의 섬유질이 들어가 있다. 말할 것도 없이 혈당과 관련된 문제는 복부에 지방을 쌓이게 만들 수 있다. 복부 팽만에 좋은 녹차. 녹차는 놀라운 건강상 이점을 지닌 아주 오래된 약용 음료이다. 먼 옛날부터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활력을 매우 선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식품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살을 보다 더 쉽게 빼기 위해 거의 매일 녹차를 마신다. 그리고 녹차는 팽창에도 훌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녹차의 플라보노이드, 일종의 항산화제가 천연 항염 증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둘째로, 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 잎에서 발견되는 젤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미적인 용도나 건강치료제로도 유용하다. 이 식물은 항염 증제와 소독제의 역할을 하며 광화 및 재생작용을 한다. 젤을 직접 추출하거나 상점에서 따로 구매할 수 있다. 완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애 자극이 될 수 있다. 파파야, 녹차, 알로에베라로 만든 가정요법 재료. 파파야 한 조각, 녹차 1 작은 술 4g, 알로에베라 즙 4분의 1컵 50ml, 꿀 1큰술 25g, 물 1컵 200ml. 원한다면 장내 기생충을 죽이는 데 도움이 되는 파파야 씨도 함께 넣어도 된다. 레시피마다 씨앗을 5알씩 더해보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거의 끓는 물에 잎이나 티백을 넣어 녹차를 만든다. 물이 끓기 전에 불을 미리 꺼두자. 5분간 우려낸 뒤 필요하다면 차를 걸러낸다. 완성된 차는 따로 보관해두자. 믹서기에 파파야와 알로에베라 즙을 넣고 갈아준다. 녹차가 조금 식으면 믹서기 혼합물에 첨가한다.
꿀로 단맛을 낸다. 미지근하거나 살짝 시원한 상태로 마시면 된다. 그렇지만 너무 차가운 상태로는 마시면 안 된다. 어떻게 마셔야 할까? 팽창을 줄이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스무디를 마신다.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배가 고프면 스무디를 마시고 30분이 지나서 아침을 먹으면 된다. 낮에는 식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자. 스무디를 복부 팽만에 대한 치료법으로 사용하려면 7일간 쭉 마셔야 한다. 2주간 마신 뒤에 휴식기를 가져도 된다.